553번 봅시다. 문제를 딱 봤을 때 복잡하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숫자 크게 나왔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. 너희들이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숫자로 고쳐주는 게 좋아. 그러니까 치환할 숫자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. 이게 센스인 거야. 많이 풀어봐야 고쳐지게 되는 거지. 자, 여기서 눈에 딱 봤을 때 아, 이 숫자를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숫자가 있어? 100이지, 100. 100. 100이 보여야지, 100이. 왜 100이 보여야 돼? 98이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? 100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100이라는 건 100 플러스 2. 이게 바로 전개가 되는 게 뭐가 돼버려? 이거 합쳐돼버리거든.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버리면 100, 10에 뭐야? 4제곱 플러스 4가 될 것이고, 얘는 10에 x제곱 마이너스 y라고 했을 때, y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자연수 xy 대해서 xy 값 구하는. 니들 이거 뭘로 보이냐, 이거.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. 저 100이라는 거 어떻게? 10의 2제곱이지? 10의 2제곱 마이너스 2, 10의 2제곱 플러스 2, 그 다음에 10의 4제곱 플러스 4. 이게 얼마? 10의 x제곱 마이너스 y래. 자, 이제 이러면 보이지? 앞에 거 뭘로 보여? 합쳐로 보여야지. 요 놈아, 요 놈아 전개시키면 얼마나? 10의 4제곱 마이너스 4지. 10의 4제곱 마이너스 4랑 10의 4제곱 플러스 4랑 전개시키니까 얼마? 10의 8제곱 마이너스 얼마? 16이 되겠지. 맞니, 안 맞니? 맞아요? 이게 뭐랑 똑같다? 10의 x제곱 마이너스 y랑 똑같다. 그럼 x의 값은 얼마입니까? 8이죠. y의 값은 얼마예요? 16이 될 거겠지. x, y 값은 얼마입니까? 18, 49, 128? 이게 답이야? 네. 답이라네. 그럼 여기서 단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10의 x제곱, 10의 이거 8제곱이라 그러잖아. 이 지수 1 빼주면서 어떻게? 지수 1 빼주면서 여기서 100 더 100이 더 증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.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냐? 이해가 아니 100이 더 빠지는 거지. 빼줘주는 거지.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. 그거 안 하려고 이제 조건을 넣은 건데, 이 조건은 니들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.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애들한테서나 문제 쓸모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까지 됐어? 됐어?